아, 킹석종님. 킹석종님이 그 신발끈, 저희가 그 아슬레타 A005 TFR 리뷰 영상에서 아마 그 신발 끈 묶는 법에 대해서, 그 일본식 그 묶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유럽식 묶는 방법. 유럽식이라 해야 되나? 그 외 방법,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? 에 대해서 문의를 다시 좀 알려달라고. 일본에서 나오는 축구화 들 구입하시면, 제가 요 카메라 성능이 이제 옛날보다 좋아졌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제가 요, 뭐죠? 이 판토플라 제품에 지금 끈을 묶는 거를 보시면, 끈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입니다. 그죠? 어떤 얘기냐면, 이 끈을 안쪽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보여드리면,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내는 게 아니라,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뺀다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럼 이렇게 이제 매듭이 안쪽으로 잠겨지는 게 보이시죠? 다시 보여드리면, 그 일본식 방법이 끈이 안 풀려나가도록 경기 중에, 이게 이 텐션이 덜 느슨해지도록 하는 방법인데, 보통 우리가 이런 나이키 제품들을 보면 지금 다 신발 여러분들 끈 묶을 때 보면, 이렇게 하죠. 신발끈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, 구멍이 왜 이렇게 타이트하지? 여기서 이렇게, 그 다음 여기서도 신발끈을 안쪽에서 이렇게, 이런 식으로 빼죠. 그리고 이제 당겨서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매듭을 체결하는데, 일본 사람들이 축구화, 미즈노든 아식스든 축구화 되게 받아보시면, 끈이 이거 방법과 반대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축구화 끈을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할 때 위에서부터 이렇게 첫 번째 매듭을 만들고, 전부 끈을 신발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당깁니다. 여기도 반대편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게 되면, 그 잡아당긴 상태로 이렇게 벌려 보시면,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는 경우는 이렇게 벌리면 쭉 벌어져 나가요, 이게.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벌리면 잘 안 벌어져 나갑니다.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운동을 했을 때 힘이 가해지는 방향에서 여기가 이 신발이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이 그 끈을 묶어 놓으면, 매듭을 체결해 놓으면, 여기서 이게 돼서 여기 힘을 받는 방향에서 이 끈의 역할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가해지더라도, 끈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쉽게 풀려나가거나 벌어지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내가 신으면서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좀 느슨하게 되는 것 쪽을 좀 선호한다 그러면, 지금처럼 나이키나 아디다스 신발 나올 때처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빼면 되는데, 만약에 신발끈이 풀리는 게 싫다 그러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체결을 하는 거고, 또 한 가지는 축구화의 매듭을 묶을 때 끈이 안 풀리도록 하려 그러면, 통상적으로는 이제 잘 보이셔야 될 텐데, 요렇게 해서 한번 꼬우고, 그 다음에 이제 리본 매듭을 요렇게 만들죠. 리본 매듭을 만들어서 요렇게 잡아당기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. 그러면 이제 체결이 됐는데, 요거는 그냥 일반 운동화 방법이고, 축구 경기에서는 이제 끈이 풀리면 안 되죠, 경기 중에.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, 안 풀리게 하려 그러면, 기존에 요까지는 한번 매체결하는 거는 같습니다. 갖고 두 번째는 여기 매듭을 만들고 이렇게 돌려서 매듭을 뺄 때, 여기서 매듭을 한번 요 빼내고, 그 다음에 요 동그란 매듭을 안쪽으로 한번 더 넣어주면, 요 상태로 딱 묶으면 이게 안 풀려나갑니다, 경기 중에는. 푸는 때는 똑같게 쉽게 풀어져요, 이렇게 잠기면.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, 이거를? 자, 축구화 끈매는 방법, 안 풀리게, 매듭 안 풀리게 하는 방법, 운동 중에. 하나, 그 다음에, 첫 번째 매듭 고리, 두 번째 매듭 고리, 요렇게 매듭을 넣을 때,
반대쪽에 있는 매듭 요것도 안쪽으로 이렇게 쏙 집어넣어서 당기는 거. 예. 위에 카메라를 위해서 찍어서 타면 좋을 텐데. 하여간 그런 방법이 있다. 이겁니다. 킹속종님. 예. 끝 묶는 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.